오엔로 순례길 중에 몇몇 힘든 코스를 헬로코로가시라고 부르는데 오늘 걷는 길은 그중 가장 악명 높은 코스이기에 좀 더 신경 써서 출발할 준비를 합니다. 우선 근처 식당에서 아침을 먹습니다. 빨리들러 지지겠다. 그 후 11번 절에 도착합니다. 활동할 때쯤? 그때쯤. 출근 할 때 맞는데. 나 들어갔다 올까? 여기 바로 찍. 본당 옆에는 빈주루 종자라는 게 있는데 다리? 자신의 아픈 부위를 만지면 병이 낫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리고 드디어 오늘 고생하며 걷게 될 헬로코로가시 코스가 있는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. 12.3km 남았다. 그래? 응. 올라갔다. 금방 가겠네. 어? 금방 가겠어. 여기는 금방 갈 수 있나? 12번 절로 가는 길에 있는 6개의 헬로코로가시 중 첫 번째 헬로코로가시라는 표시가 보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, 경치 봐, 경치. 어? 경치. 이야, 지지네. 이런 데서 진짜. 경치, 와, 힘듭니다, 진짜. 사진 좀 찍자, 사진. 이제 찍어야 되나? 와, 경치 봐, 진짜. 됐더라. 네? 와, 진짜 지기네. 와, 봐봐. 뭐가? 와, 저 진짜 봐봐. 경치가 한눈에 보이는 곳에서 쉬기로 합니다. 오. 야. 진짜 포카리 1리터다. 원래 딱 1리터만 되는 건데 정확하게 만들었다. 맞지? 아, 완벽해. 아, 진짜 완벽하다. 여기 비와가지고 안개까지 밑에 좀 하나도 안 벗었는데. 아, 그러네. 좋아가지고. 아, 그때 비와도 아무것도 안 벗었구나. 쉬면서 한참 동안 산 아래 풍경을 바라봅니다. 야, 나무가 떨어지면, 네, 여러분 떨어지면 첫 약수터? 약수터 맞냐? 이거 먹어도 되는 거지? 뭐, 그럼 여기 있잖아, 이거.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어떻게 된지 알겠지? 여기 별 있는데도 아직 안 왔어. 여기 있죠? 별 있는, 별이 그건가? 약수노 탄 건가? 아니야, 별 약수노 탄. 그건 뭔데? 지도 있는데야. 뭔데? 뭔데? 뭐 하나 있다. 아, 아까 저 3점 몇 킬로에 있다는 게 적은가? 차라리 여기서 실 걸 했네. 근데 실지 너무, 너무 방금 쉬었던 거 해가지고. 어? 틀린 거 있다, 적자. 뭐가 보인대? 여기 뭔가 빛이 보이지 않아? 빛만 보이는 거 아니야? 햇빛이 당연히. 햇빛이 보여, 햇빛이. 덥다는 거야. 어. 아, 씨. 여기 있어, 여기 오, 여기 좋겠다. 오. 와, 경치가 장난 아니네. 산 아래 아름다운 경치가 눈앞에 펼쳐집니다. 경치 진짜 레소나는 입소이다. 경치가 죽인다 진짜. 지리네. 한번 찍어야겠다. 이거 셀카 가야겠다. 이건 진짜 아니에요. 와, 경치가 장난 아니. 포함해지는구나. 저 강 저거 아니야? 우리 건넜던 데 저기? 아, 그거 같은데? 맞지? 우리 가로로 해서 산을 넣었네. 야, 우리가 산을 봐봐. 저기서 봤을 때는 우리 산 이렇게 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넘네. 잠깐만, 지도 전 지도 좀 줘봐봐. 나왔어? 야, 이거 찍고 있는 넌 얼마나 힘들겠냐? 그러게. 봤습니까? 아, 4.6km 우리가 온 거구나. 2시간이 걸렸는데 우리는 3시간 걸렸어. 4.6km인데 일로 가면 소중한 거 2km 남은 건가? 6.5km 있었나? 6.6. 이거 1.8km. 1.8km. 35분. 걸어서 약 35분. 그럼 그만. 내려만 쭉 가면 뉴스 이안이라고 불리는 이 건물에서 맞아. 점심을 먹고 쉬어가기로 합니다. 여기.
거대한 코보 대사상과 한그루의 삼나무가 있는 이폰세기안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. 아, 그래? 몰랐어. 못 봤어. 나 오자마자 출발했잖아. 응. 뭐라다. 어, 진짜. 어. 어, 마을이 보이는데. 와, 누구다? 아. 뭔가 자연의 냄새가 나. 이거 숨 냄새. 발이 안 나왔어. 네. 응, 가야 돼. 응. 아, 그래? 여기네, 여기. 안전하네, 여기. 어, 여기네. 어. 어, 다행이다. 꼭 굳어 있어? 와, 와, 물 진짜 깨끗하다. 어. 언니꺼보다 깨끗해. 어. 엄청 깨끗하네. 하긴. 꼬집도 먹은 다음에 놀아야 되는데. 어. 여기 하긴 오염될 리가 없긴 하겠다. 어? 오염될 리가 없긴 하겠어, 물이. 어. 지금 멀리서 비 오고 있는데. 이렇게 안 오므릴까? 아무렇지 않은 척해서 걸어볼까? 장난 터. 또 이쁜 것 같아. 어. 드디어 다 왔다.
와, 다 왔다. 다 왔다. 진짜 다 왔다. 너무 크냐. 아, 여기 입힌 거 아니야? 여기. 손이 안 돼, 진짜. 자고 있네. 우와, 야, 수박. 응? 개 멋져. 어. 구름 있는 게 더 멋져. 어. 어차피 앞에 산이었을 거 아니야. 어, 그렇지. 구름이야, 구름. 응. 우리 앞에 있는 건데? 그렇겠지. 실제로는? 응. 아무거나 다 쳤다, 그냥. 어. 어? 뭐? 도착인가 봐. 어, 여긴가 보다. 그냥 손 떨리는 거 보이네. 어, 또 입고 보인다. 어. 또 입고 있네. 아, 드디어. 다 왔네. 다 왔어. 여기 뭐야? 여기는 여기 끝나고 내려가는지. 어. 여기 끝날게. 어. 드디어 11번절 입구에 어. 도착합니다. 아, 이번이. 아. 아. 다 왔다. 드디어 나왔어. 도착했습니다. 사진. 응, 사진.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오늘 자려고 생각했던 곳까지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인터넷에 찾아보니 노숙이 가능할 것 같은 곳이 있기에 우선 거기로 가보기로 합니다. 10km 정도 더 멀어. 내가 이거 10km나? 응. 안 된다. 그 반대로 가자. 아, 10km까지 안 가면 7km? 8km? 아이고, 씨. 오늘도 역시 늦게 자겠구만이. 그러니까. 자, 다시 따라 볼까? 가자. 아휴, 우울하긴 한데. 최초로 오엔로 순례자가 되었다고 전해지는 에몬 사부르와 포버 대사상이 있었습니다. 가자. 여기가. 학교인지 뭔지 학교긴 학교는. 운영하는 거 일러냐? 글쎄. 선생님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퍼즈나무 이런 것도 달려있어. 어, 달려있긴 한데. 많네. 근데 도시들이 비어있는 게 많다. 어. 마을이 하나 있구나. 오. 오헨노의 키. 오헨노의 키. 아마 오엔노 상들이 쉬어갈 수 있게 만든 듯한 오엔노 역이 있었습니다. 새로 되긴 될 것 같은데. 어디? 어, 화장실 있어. 어, 이런데 화장실 있네. 홈페이지 넘길 때마다 화장실 있겠더라.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거 한글로 안 돼 있던 것 같았는데. 생겼네. 화장실 들릴까? 얼굴 세수 딸 겸? 아니다. 지금 시간 6시 반. 어, 6시 반. 30분. 야, 빨리 가야겠다. 어, 빨리 가자. 쉬지 말자, 쉬지 말자. 응. 쉬고 가자, 두 마리 쉬고 가. 어, 어, 부끄러워. 가자. 어. 1시간 안에 가야 돼. 아,
어. 꼭 다시 올라오면 다시 야 이건가? 맞네. 이거 맞아? 맞네. 야! 야! 어, 있다. 이거다. 드디어 오늘의 숙소에 오케이. 도착합니다. 어, 이거. 물 여기 있다. 아, 화장실도 있고, 물 있고, 다 있네, 그럼. 아. 아. 열어볼게. 대충 씻고 쉬다가 잠이 듭니다. 그런데 다음날 이곳을 지나가던 다른 오에노상에게 듣기로는 이곳은 노숙을 하면 안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.